안녕하세요. 모터리안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르노 마스터 버스, 13인승 버스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혼자 리뷰를 시작하지만 오늘은 무려 4명의 리뷰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나온다고 지금 끄지 마시고요. 일일 제가 버스 기사가 돼서 그분들을 분당부터 강남 그리고 을지로 인천을 거치는 이런 왕복 코스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중점을 둘 거는 이미 이전에도 마스터 벤을 편집장님이랑 소훈 기자가 리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버스, 이 미니버스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운전기사일 때는 어떤가, 이거에 조금 중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이 차량의 경쟁 모델로 꼽자면 당연히 솔라티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가격으로 굳이 비교를 하면은 다른 차량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크기나 어떤 인승, 13인승, 15인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현대 솔라티랑 가장 경쟁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모델일 것 같습니다. 지금 크기 같은 경우에도 13인승 모델이 솔라티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마스터 벤이랑 얘기를 조금 해보면 지금 이 13인승 모델이 마스터 벤의 L, 그러니까 더 큰 모델이랑 길이 휠베이스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마스터 버스는 벤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15인승은 얘보다 65cm가량이 더 길거든요. 휠베이스랑 길이가. 저번에 리뷰했던 벤 L과 동일한 크기의 13인승 모델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라티랑 비교를 해보면, 솔라티는 얘보다 커요. 15인승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15인승이랑 높이만 조금 더 솔라티가 높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휠베이스는 마스터가 훨씬 길고요. 상품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다른 분들을 다 태워가지고 같이 탑승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과거에 원래 뭐 봉고, 이스타나 이런 차량들이 학원차로 많이 쓰였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스타나 같은 차량을 타고서는 학원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차량들이 단종이 되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다가 솔라티나 마스터 같은 차량들이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경쟁 구도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차량은 대형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대형 면허가 필요한 차량들은 적재 중량이 12톤 이상이거나 혹은 탑승 인원이 16인 이상인 차량들만 대형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같은 경우는 13, 15인승이기 때문에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승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의 차이가 승용차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여담인데 번호판 보시면은 72로 시작하죠. 이게 저 앞자리가 70번대는 이 승합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65번이다 이러면은 다 승용차인 거고, 70번대만 승합차니까 뭐 알스 신잡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긴 이야기는 이따가 다 모여서 같이 하기로 하고, 전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and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and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제가 또 이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는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 시간은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 강남 가는 길은 좀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이 시승기, 제대로 된 시승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인천에 가서 밥도 먹고 좀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글라스를 멋으로 낀 게 아니라요,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창 틴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온 햇빛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창이 전면 측면에 굉장히 크게 나 있어서 너무 뜨겁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를 챙겨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에 마스터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내외관 뭐 모습이나 주행 느낌 다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은 짧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짧게 짧게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때 보셨던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요 부분으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남에 거의 도착했는데요. 이제 조금 뒤에 강남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손님 승객을 태우고선 그 다음 이제 을지로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분당에서 강남 오는 길이 사실 시간대에 거의 관계없이 늘 막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동 모델밖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수동 기어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이 차로 만약에 시내를 더 많이 다닌다라고 하면 시내에서 이게 편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차를 지금 운행을 제가 지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운행을 좀 해봤거든요. 저희가 미리미리 많이 타봅니다. 물론 이 클러치의 무게감이나 깊이 이런 것들은 승용차랑 비교할 수가 없죠. 승용차가 훨씬 더 편하고 승용차보다 이 클러치의 무게, 깊이 같은 게 훨씬 더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차로 접근을 했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이 감도 자체가 불편하지 않고 유격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오히려 승용차처럼 너무 민감한 클러치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편한 거예요. 이 운전하기에 이 구성 자체는 거의 미니버스랑 흡사한 수준입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카운티 정도 되는 그 정도랑 이제 흡사한 구성이고 솔라티도 마찬가지죠. 마스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다닥 타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타고 또 타기 쉬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남 쪽 골목길이어가지고 길이 굉장히 좁아요. 아무래도 또 학원 차량들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잠깐 서야 하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한번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나마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빨리! 이거 지금 옵션 들어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거 지금 자동 그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자동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승차에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글라스까지. 자기소개 이쪽에 한번 어느 카메라에나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머터리언 김소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서울을 벗어나서 우리의 그 목적지인 인천에 가서 빨리 밥을 먹고 그때부터 리뷰를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또 태울 분이 있죠? 저는 오늘 그 선글라스 보시면 알잖아요. 오늘은 기사님 포스가 나네요. 제대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차도 그렇고 자 다음 태울 분은 저기 뭐 보입니다. 제 손 들으셨습니다. 네. 저기에 여기가 차 나오다니까 조금 아프네. 들어왔네. 아이고 짐도 있으셔요? 네. 빨리 타세요. 지금 아이고 문은, 짐도 있으시네요? 문은 제가 닫을게요. 거기 문 닫아줄 수 있어요? 여기 스위치가 있죠. 좋다. 안녕하세요. 예, 빨리 앉으시고요. 네, 앉았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요. 근데 말투는 왜 그러세요? 기사님, 근데 이거 차 컵홀더가 어딨어요? 컵홀더를 좀 써야 되는데. 컵홀더가 없죠. 들고 계시면 돼요. 손이 곧 컵홀더입니다. 두 분 타니까 갑자기 차가 무거워졌어요. 승차감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잘 안 나가요, 차가. 가방이 많으신데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네,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타기 괜찮네요.
바로 아래가 좀 평범하기도 하고 낮아가지고 지금 강남 골목길에서 급하게 막 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문에 지금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돼 있어서 문이 빨리빨리 열리고 좀 가볍게 열려서 문 열고 닫기는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진입하는 쪽은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거 캐리어 들고 타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이따 보면은 트렁크 쪽도 되게 이게 낮아가지고 짐 싣고 내리기에 좋더라고요. 이 문이 좌우로 엄청 크잖아요. 이게 또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아. 이 문이 엄청 커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 들고 낼 때 이 땅바닥이 낮은 것도 있는데 좌우로도 너무 문이 넓어가지고 타고 내리기 진짜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객석 쪽 2열, 3열로 진입하기가 편하네요. 네, 밖에서 바로. 다음은 시청. 다음은 시청. 24분이 걸리네요. 이 친구 언제 나오는겨? 헤헤헤헤. 자, 문이 열립니다. 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휴가 가시나 봐요? 아, 문 안 닫고 타세요? 네. 오! 아, 왜? 아, 이게 또 뭐야? 왜 아, 기사가 있겠습니까? 나 할 때는 안 닫아도 나 어디 앉으면 되나요?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저기 저는 앞에서 혼자 가나요, 진짜? 가세요. 네, 가세요. 너무해. 예, 출발합니다. 린천행 출발합니다. 린천행. 네.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죠. 아, 타자마자 네. 밥 먹어요? 네, 밥 먹으러 가요. 여기 좋다. 타자마자 밥 먹으러 갈 거고요. 타시는 소감이 어떠셨어요? 타시는 소감이요? 타시는 소감. 어, 안전벨트를 다 매셨나요? 저 맸어요. 저 너무 해맑게 뛰어나오지 않았나요? 어, 그거 다 잘 잡혔을 거예요. 오늘 딱 컨셉이 좋아 지금. 아니 뭐 아니 리얼 휴가 복장인데? 그래요? 진짜로? 나 오늘 되게 바쁜 현대인 컨셉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인데 요즘은 휴가 갈 때 막 어? 파자마 입고 하고 이러지 않잖아. 딱 깔끔하게 그런 느낌. 야 나는 오늘 이것도 챙겨왔다고. 바이크바 입고라고. 뭐? 뭐야? 뭐가? 아 저거 캐리어? 캐리어 챙겨왔다고. 그러면. 난 마이크 탔어. 지금 찍는 거예요? 저 다 통제. 제가 영상 올리다 말고 갔거든요. 하자. 이래도 돼요? 잠깐 5분만 주세요. 저 영상 말할게요. 이게 이 요런 거 먹을 거 있으면은 기사님 먹여드려야 돼. 왜 그러냐면요. 수동이라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짚고 먹다가는 기어 체인지를 제때 못해요. 수동 변속기에서 피어나는 그런 사랑 이런 거네요. 뭐 경험 있으세요? 때는 2011년 여름이었어요. 2010 그 당시 운전을 할 때 기사님 오늘 안경 컨셉이에요? 오늘 위에 장만하신 것 같아요. 안 맞아도 요거 장만한 지 사실 한 2년 된 것 같은데. 내가 나도 뭐 사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나 진짜 써봤는데 지난주에 확실히 그죠? 지금 무거워 기어 변속도 하고 그 다음에 손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 그죠. 근데 그럴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창문에서 티켓 열고 티켓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내리는 거는 원터치인데 올리는 거는 원터치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토 다운만 네 그러니까 오토 다운만 이게 티켓 받은 다음에 출발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변속하다가 올리고 변속하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좀 불편해. 네,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시내에서는 뭐 상관없는데 고속도로에서 특히 창문도 커가지고 이거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이거 그냥 싹 올리고 나서 출발할 수 있는. 그게 속 편하긴 하죠.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와,
밥도 아까 돈가스 맛있는 거 먹고 네. 배도 부르네요. 이제 배부르니까 리뷰 시작하죠. 네. 우리 뒷좌석에 그러니까 선배는 1열, 영철 기자는 2열, 저는 3열 타고 1시간 정도 인천까지 갔는데 어떠셨어요? 1열? 일단 1열의 장점은 뒷좌석에 비해서 무릎 공간이 넓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쵸? 이게 아무리 시트가 똑같이 있고 또 바닥도 똑같이 평평하더라도 이 공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창문이 커서 개방감이 좋을지 몰라도 이런 무릎 공간은 좀 부족하다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그런 점이 좋았고 이 석은, 이 1열석은 대신에 소음과 진동은 이 뒷좌석이나 앞좌석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뒤에서 들려오는 뭐 바깥의 바닥 소음이나 뭐 진동 이런 거는 앞좌석에도 똑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단점. 그리고 이 위에 송풍구 바람 있죠. 네. 이 바람이 생각보다 1열에 잘 안 오고 2열부터 좀 많이 와요. 아무리 내려도. 바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약간 그쵸? 이렇게 떨어지는 듯이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네. 바람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비교적 2, 3열에서보다 생각보다 좀 늦게 시원해진다는 뒷좌석 스프장입니다. 저는 두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뒷줄에 네. 앉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딴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노면에서 들리는 소음이 좀 강했다? 전 그게 기억이 나요. 아까 소나기가 막 한참 내렸었는데 그 소나기가 바퀴에서 바퀴를 타고 회전을 할 때 그 휠하우스 위쪽으로 튀는 소리가 네. 안으로 좀 많이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도 많이 들리긴 하는데 가운데서도 그게 많이 들린다? 네, 그 정도로 크게 들린다? 네. 저는 3열에서 인상적인 거는 저는 이런 차를 타면 항상 무서운 게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제일 안 좋은 자리에 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나 맨 뒷좌석에 앉게 되거나 그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왜냐면 헤드레스트도 가운데는 없고 뭔가 공간도 되게 좁고 막 창문도 있는 둥 마는 둥 있고 하니까 막 멀미 나고 이런 추억들이 많아서 3열 탈 때 아까 약간 무섭게 탔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3열도 외롭진 않더라고요.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창도 크니까 이제 창도 크고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뭔가 다 공평한 느낌. 앞이나 뒤나 좀 어떤 자리든 좀 공평한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 지금 창문이 여긴 열리죠? 네, 여긴 열려요. 그리고 창문 이쪽은 좀 좁은데 이쪽은 또 넓잖아요. 개방감은 확실히 오른쪽 창문이 넓어요. 다만 여기가 창문이 큰데 이쪽도 똑같은 크기에서 창문 열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떨어져. 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대신 열리는 개방감은 거죠? 있으니까 좋죠. 근데 15인승은 이제 오른쪽도 열리고 양쪽 다 열리는데 13인승은 여기서 왼쪽만 열린다. 그런 점이 있고 시트는 어떠셨어요? 오래 앉아왔잖아요. 지금 네. 등받이 각도 조절이 13인승은 안 되잖아요. 15인승만 되고 좀 서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 시트 자체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이런 미니버스 치고는 네, 저도 그랬어요. 머리도 잘 받쳐주고 그리고 네. 이 등 부분도 살짝 푹 들어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오래 앉아가도 아 너무 불편해서 뻐근해 막 이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꼿꼿하긴 하지만 편한 꼿꼿함? 약간 자세 교정하는 듯한 느낌? 그 꼿꼿함이 진짜 왜 앉았을 때 약간 90도처럼 느껴지는 차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행히 좀 편안한 시팅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 받침대 부분이 왜 그 이 졸거나 할 때 약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전 되게 좋아요. 좀 졸기에도 좋고 비행기 시트처럼 네, 네 비행기 시트처럼 근데 약간 작죠 시트가 좌우가 지금 혼자 앉아갈 때는 몰랐는데 네. 여기 이렇게 일부러 세 명이 앉아봤는데 이렇게 앉으니까 셋이서 되게 친해야 돼요. 친한 사람 친한 사이여야 돼요. 불편해요? 아, 여기 있다. 불편하시냐고요. 네. 아, 그래서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옆에 암레스트가 이렇게 딱 내릴 평평하게 수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안 친해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나만의 내외할 수 있는 나만의 약간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네, 이게 암레스트가 좋고 좀 외로우신가 봐요, 기사님? 저희끼리 좀 얘기 좀 할게요, 계속. 기사님은 원래 네. 말 걸면 안 돼. 말하기 시작하면은 시트 길이는 좀 짧긴 해요. 그래서 허벅지 부분 좀 뜨는 느낌이 있고 그냥 장점은 모든 자리에 앉아도 똑같은 시트라는 거. 여기 지금 앞좌석에도 헤드레스트를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건데 여기에도 헤드레스트를 놓을 수 있어서 앞쪽
가운데 앉으셔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 헤드레스트가 있어요. 온 모든 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각 모든 시트가 다 공평한데 단 하나의 시트만 좀 더 좀 더 뭐랄까요? 풍부한 시트를 풍족한 시트를 넣어줬다고 할까요? 바로 운전석. 운전석 시트는 어때요? 운전석도 그냥 푹신해요 생각보다. 아래 그거 있어요? 에어. 없죠. 없어요? 에어쇼크는 없고 그냥 일반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느낌이 푹신해가지고. 네. 아까 운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피로도 같은 점. 피로도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었고. 네. 근데 시야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그냥 운전을 많이 하니까 피곤한. 수동 운전을 많이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뭐 별로 부담이 없는데 지금 올 때 분당에서 강남으로 해서 많이 운전하시긴 했네요. 막히는 데만 오니까 지금 그냥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가는 길도 네. 가는 길도 또 강남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이따가 교대해드리겠습니다. 교대하면은 이제 뒷자리를 한번 경험을 해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시트에 네. 또 제가 공평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공평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안전. 안전벨트. 맞아, 안전벨트가 모두가 다 네. 3점씩이라는 거. 그쵸. 심지어 여기 앞에 가운데 좌석도 3점씩 벨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감동적이야, 이거 정말. 그쵸? 그쵸? 이게 보통 가운데 좌석 그냥 2점씩으로 해놓는 경우 많거든. 근데 여기는. 근데 3점씩으로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괜찮은 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승객석에서의 2열, 이쪽 자리에서 좀 아쉬운 거는 스피커가 멀어요. 지금 13인승에는 스피커가 4개가 들어가는데 15인승에는 6개가 들어가고요. 앞에 2개, 맨 뒤에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타면 노래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사실 앞좌석에 기사님이 얘기해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좀 풍절음과 소음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진짜 그 캐빈 토크 같은 그게 필요한 거죠. 네, 혼다 오디세이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마이크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아쉬운 점 또 한 가지. 네. 뭐냐면 15인승에는 이게 독립된 북라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조명이 있는데 지금 13인승에는 위에 보시면은 저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트렁크 쪽에 하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좀 손이 닿기에도 애매한 위치에 있고 해가지고 기왕이면은 약간 이 중간에 하나, 두 개 정도만 있으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쵸. 네, 이 두 번째 열에서도 분명히 저녁에 조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할 텐데 저쪽에 앉은 이 저 세 번째 열에 앉으신 분들은 사실 불에 손 닿기가 애매한 위치가 돼버리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은 혹시 경우에 따라서 뒤에 불을 앞에 운전석에서 켜주실 수가 있나요? 보통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없어요. 뒤에 조정할 순 없고 여기 동승석 쪽 하나 그리고 이 가운데랑 운전석 쪽 하나 이렇게만 컨트롤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냥 없습니다. 진짜 그 상용차의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게 섬세하진 않아요. 차가 그냥 정말 필요하고 꼭 들어가야 할 것만 딱딱 넣은 느낌의 차예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얼마 전은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 겨울에 탔던 벤츠 스프린터 같은 그런 차랑은 또 성격이 완전 다르죠. 네. 직원분들이 이렇게 아이 컨택이 가능한 차가 얼마 없어요. 이게 운전석은 네. 아래로 내리는 것만 오토고 네. 올리는 거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창문도 한참 내려갔다 올려야 되는데 약간 조금 위에까지 올라왔으면은 업다운이 다 오토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운전석만큼은 최소. 네, 사실 옆에는 별로 상관없는데 운전석은 확실히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거 차가 2.5m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애먹었잖아요. 진짜. 저희 주차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그 사실은 호텔 하면 뭔가 느낌이 굉장히 광활한 이런 느낌인데 주차장 뭐 자리도 네. 되게 넉넉할 것 같고 호텔 주차장을 몇 바퀴 돌았죠. 제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본 주차장에서 가장 높은 폭이 2.4m였어요.
네. 많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차 넉넉하게 들어갔는데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2.5m 뭐 훨씬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각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2.4m 밖에 심지어 이쪽 건물들은 다 최신식 건물이잖아요. 호텔 건물. 근데 이 정도면 서울 도심에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건 솔직히 완전히 불가능이고 이런 굴다리 같은 것도 꽤 많잖아요, 서울에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에도 들어가기에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높이에 대한 그 두려움? 불안함이 잘 공감이 안 됐었거든요. 이런 차 안 타봤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다 들어갈 수 있겠지 했는데 오늘 아까 우리 다 막 내려서 막 들어와라 스톱해라 막. 아, 되나? 해봐. 와봐. 와봐. 오! 됐어. 됐어. 오 되네. 되네. 이거는 안 되겠다. 얘 안 될 것 같아. 근데 또 건물은 들어가도 안에 있는 비상구 그 위에 달려있는 거나 뭐 카메라 이런 것들도 막 많으니까 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인천 쪽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심보다 주차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주변은 사실 뭐 주거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주차하기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차를 세워야 되냐 이렇게 묻고 묻다가 고객 주차장에는 못 세우고 결국에는 네, 스태프분들이 세우시는 주차장에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엔 거기까지 가서 저희가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에다 그냥 된 거죠. 지하를 결국 못 들어가고. 박 기사님이 아까 저희 막 다 태워주셨잖아요. 그때 앞에서 문을 여닫아 주시니까 그때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아까 막 타서 내가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아 자꾸 잘 안 닫히는 거예요. 그쵸?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13인승에는 이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옵션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옵션으로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작동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매끄럽게 작동을 안 하는데 지금 그게 이 차량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을 안 하는 건지는 조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차량의 이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는 매끄럽게 작동을 하진 않더라. 그렇습니다.